지은이 짐인데요. 지금 호스텔이어서 눈치가 보여요. 들고 있는 건 방키인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 왔고요. 이제 나갈 거고요. 그러면 준비하고 만나요. 잠깐만. 아, 이거 선글라스 잃어버린 거 못 찾을 것 같아요. 힝. 화장을 해볼게요. 아, 갑자기 죄송해요. 선크림 바르는 중이에요. 첫 번째 쿠션 팩트. 짜잔, 정샘. 짜잔, 정샘물 거예요. 네, 코 밑에 열심히 발라줘야 해요. 끼지 않게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프로 두들겨줘요. 그래야 커버력도 좋고 오래 갑니다. 아, 지금 저건 눈 밑주름에 끼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. 뭐죠? 어? 내 목걸이. 잠시만. 아, 좀 됐다. 어딨지? 여기 있나? 아닌가? 아, 목걸이 잃어버린 거. 왜? 아,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?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저 목걸이 한국 와서 몇 개월 후에 찾았어요. 어디에 기어 들어가 있었나 봐요. 화장이나 하자. 저건 볼터치. 핑크핑크하게 봄 시즌과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. 저 때가 사쿠라 시즌이었거든요. 아, 볼터치를 두 개나 합니다. 두 번째 포인트 되는 색상으로 볼 중앙만 가볍게 툭툭. 중요한 건 가볍게. 아, 일본 가기 전에 사간 아이섀도우예요. 제가 쿨톤이라 쿨톤 섀도우를 사봤어요. 보랏빛 계열인데요. 보라색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. 그리고 눈 밑에도 깔아줘요. 어차피 별로 티나지 않는 색이어서 대충 바르나봐요. 그게 아니라 원래 화장을 대충 해요. 몇 겹을 바르는지 모르겠어요. 만족했나봐요. 이제 다음엔 좀 더 진한 색을 그 밑에 깔아줍니다. 지루하니까 좀 넘길게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영 섀도우 시간.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요? 아니에요. 아, 저는 음영을 눈의 한 색깔로 코도 해줍니다. 그리고 좀 더 진한 음영색이에요. 저는 거의 저걸로 아이라인을 그려요. 짜잔, 보이나?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. 눈썹 앞머리가 많아서 뒤에만 그려주는 편이에요. 눈썹을 다 그렸으면 다음 단계, 눈썹 마스카라로 눈썹을 한껏 올려줘요. 그 다음은 진짜 마스카라. 아, 지베르니 거예요. 되게 얇은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밑에 속눈썹. 다 했으면 조금이라도 뭉쳐져 있는 것들을 풀어줍니다. 저 아이라이너 일본 돈키호테에서 산 건데 케이트 거예요. 색상